사실 집에 들면 집만 되고 릴이나 경상북도 경주의 한 어촌. 3일간의 낚시를 끝낸 어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거워요. 네네네. 양손에는 무거운 삼치가 가득합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동생들. 진짜 힘들어. 많이 피곤해 보이는 어부들. 곡선이다, 곡선. 삭신이. 삭신. 여기 유독 표정이 안 좋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배가 이렇게 됐어. 저는 체험한다고 생각하고 왔죠. 체험 낚시. 네, 저는 체험한다고 생각하고 왔죠. 체험 낚시. 네, 근데 약간 그러니까. 느낌이 올라서고 나니까 하루 올라서고 나니까 원영어선 약간 올라탄 느낌이고 힘들지,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체성. 뭐냐 그게 도대체. 웃지도 마.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시간은 자야 많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선배님 공중 부양하시는 거예요? 나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아 대박. 온몸에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 곧 열릴 생선 경매를 준비하는 어부들. 아까 와 고마워. 아이 고양이도 또. 생선이 있으니까 고양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 선배님. 쟤네 하나 던져주면 잘 먹겠지? 궁금하다. 0.5. 죽었잖아. 드디어 시작된 생선 경매. 까치복 3,000원. 살아있으면 한 7,500원. 살아도 뭐, 살아도 크게 그게 별거 일은 없네. 많이 깎였네. 예, 만세기는 거래를 안 합니다.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은 오늘의 경매사. 먼 바다에서의 고생,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자, 우리 아이고. 아유, 오늘 하루 고단했던 노동의 대가를 결산하는 시간. 한 2kg 빠졌을 것 같다 너. 저 큰일 났네 진짜. 포만 해면은 저희가 구이 좀 해먹게 참치 일단 2kg 사겠습니다. 제일 작은 걸로 해서 14,000원? 14,000원 예. 그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쌀 하나 사야 되고. 저쪽 안쪽에 있나 본데. 오늘의 일당으로 간신히 저녁 끼니를 준비합니다. 선배님 또 됐죠? 아니 아무도 없네. 야 다 가져가자. 아니 아무도 없어. 부대찌개 어묵 이거부터 가져가면 돼요. 마음 같아선 트럭째로 음식을 훔치고 싶은 어부들. 작은 삼치를 먹기 좋게 손질하고 노릇노릇 구워 저녁상을 준비합니다. 빨리 이거 드세요. 이거 먹어. 빨리 먹어. 여기도 있어. 빨리 올라와. 저 들어와. 직접 잡은 삼치를 바로 요리에 먹는 어부들. 어우 뜨거. 오늘 진짜 뜨거. 서울에서 먹는 것과 감칠맛부터가 다릅니다. 진짜 배 내리고 여기서 막 이거 준비하고 여기 서 있는데 지금 몸이 막 하다가 씻고 나오니까 내일 아침 배 또 타고 싶은데. 그럼 제 정신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성균아 내일 새벽 배 한번 같이 탈래? 저요? 내일 잘 나온다는데. 못 믿게 아니 그 말을 못 믿겠어요. 어? 그 말을 못 믿겠어요. 내일 아침이 대박이네 조항이 물색이. 늘 예상을 빗나가는 조항. 아 그래 물력은 내일이야 진짜. 항상 갈 때마다 그렇게 물색이 안 좋은 건 도대체 언제 물색이 좋은 거예요? 역시 낚시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기 좋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경제가 어렵대. 아 진짜요? 도대체 이놈의 경제는 언제까지 어려운 거야? 이놈 입질은 언제 오는 거야? 아니면 제대로 안 받아? 응? 네? 조가를 걱정하며 우리나라 경제까지 걱정하는 경규.
사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리지널 단백질 아니에요? 선생님도 네, 도시업 오시면 식사 진짜 잘하셔. 건강 찾으시는 거라니까. 그리고 왜냐면 운동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요. 네, 운동하시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시면 안 움직이시니까 드라마 안 하시면. 근데 아까 얘기했어. 과연 이게 몸이 좋은 건가? 야, 이걸 해서 정말 몸이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틀 있으면서 2박 3일 있으면서 제 수명이 약 30일 정도 준 것 같아요. 야, 그럼 더 가지면 7년 했는데 몇 년이 줄 거예요? 야, 3일에 하루에 30일 정도. 3일에 30일이면은 급격히 줄어든 수명에 낯빛이 어두워지는 턱과. 근데 하루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는 그렇지. 1박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2박은 30일이 깎인다, 수명이. 이게 왜냐면 하루는 모르고 하고 이때 나는 알고 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더 힘든 거지. 알고 할 때가 힘들어. 군대를 두 번 가면 더 힘들다. 원래 말씀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니 근데 질렸다니까. 왜냐면 이제 집에 가잖아요. 원래 교도소 안에서는 얘기 많이 안 해요. 그러지. 출소하고 나서부터 입 터지거든요. 나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지금. 말을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섭외하면. 말이 아무리 안 되는 말을 한다더라도 교도소에서 말을 하다가 석방되면 말을 하는 얘기가 그게 말 맞지 않았으세요? 어부 생활 출소를 앞두자 이제야 좀 웃기 시작합니다. 처음 어부 생활에 입소한 날 누구보다도 열심히였지만 절대 녹록지 않았던 어부의 삶. 진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여기 누구보다도 어부의 삶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고기를 내주지 않는 바다에 속이 타면서도 고기 하나의 세상을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 그들. 그들에게 어부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도 어부의 밤은 깊어갑니다. 사실 다큐멘터리라는 방송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처음에 다큐멘터리 촬영한다 했을 때 조금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다큐멘터리 지쳤어. 아 죽겠어 아주. 여기 오고 다큐멘터리 기준을 더 모르겠어요. 뭐 자기가 말하는 게 다 다큐멘터리인데 뭐. 다큐멘터리는 진정성이네. 진정성. 진정성 있게 하면 이거 다 엎어버려. 여기 있었던 일을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